Jasmine and White Rose 2023 update. 아예 스미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미안해 커페라. 엥? 사실 이게 맞는 반응이야. 안녕하세요. 스민, 정승희, 백장미, 김효은입니다. 조알람 코멘터리, 새로운 조알람이 울렸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첫날이 진짜 이뻤던 것 같아. 첫날이 진짜 백장미 느낌이 났어. 진짜? 이름하고 찰떡이야. 저때 떨림 아직도 기억나나? 딱 내 떨어질 때. 아, 네, 진짜 깜짝 놀랐어. 좋대, 별로 이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 봐봐. 다 아무도 안 믿잖아. 이렇게 눈에 광기가 돌지? 맥장님 기타할 때? 이거는 사실 비하인드인데, 저희가 대기실에 같이 있었었어요. 정말 철통 보안으로 뭐 얼굴을 보거나 그러진 못했는데, 그냥 옆에서 그냥 목소리 같은 게 들렸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봤는데 너무 단아하게 생긴 거예요. 이름 백장미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구나. 좀 위기의식? 이런 것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이쁘고 막 다들 잘났는데 아, 내가 여기 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아! 하면서 막 엄청 깨발랄하게 와서 좀 아 기억난다 활발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스튜디오 촬영 때 너무 떨리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옆에 딱 자스님이 바로 옆에 계셨거든요. 맞아. 딱 얼굴을 봤는데 그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되게 찡긋하는 게 있는데 저한테 찡긋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끼부리나? 근데 좀 심쿵이었어. 아 근데 진짜 멋있었어. 진짜? 응 진짜 멋있어. 진짜 깜짝 놀랐어. 일단 친해지고 싶다.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장 컸고 그리고 승리가 되게 실제로 보면 되게 차분할 것 같은 분위기와 다르게 이 사람 뭐지? 이런 매력도 있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희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칵테일을 만들어 오는 것도 신기했고 또 술을 못 하는데 저희를 위해서 그런 걸 준비한 것도 고마웠고 승리 멋있다 이러면서 바로 이제 뭐가 떨어지는 줄 알고 짐 싹 다 정리. 한편으로는 좀 스미에 대한 믿음이 조금 있었어요. 순서. 중요한데. 제일 궁금했던 순서대로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때 첫 논란이 많았던 장면. 논란이 많았던 장면이다. 사실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런 스킨십 하면서 스케이트를 타면은 재밌잖아요. 근데 그게 두 배다. 재밌는 게 두 배고 설레임도 두 배다.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와 이게 처음엔 제가 외로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로웠는데 셋이 됐을 때는 엥? 사실 이게 맞는 반응이에요. 에? 뭐 지금 뭐야 여기 외국이야? 문자 저거 말고 한 번 더 보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이거 아예 스미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놀러장 간 날 저는 문자를 스미니에게 썼었는데 이게 메시지 전송 오류로 안 갔어요. 뭐라고 보냈나요? 정말 장문으로 보냈어요. 스미니한테 오늘 나랑 뭐 너무 고맙다 진짜 뭐 고맙다의 그거를 엄청 장문으로 풀어가지고 저는 총 두 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 장면을 처음 보는 거잖아 이것도. 이 장면 다들 엄청 놀래시는 거. 맞아. 사슴이랑 얘기한 것도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사슴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머리를 쓰거나 내 감정을 숨기거나 이런 게 의미가 없구나. 제가 다 살게요. 2번으로. 흡이한테도 너의 말을 전달하는 것 같았고 나한테도 뭐 말을 전달한 것 같았고 진정적인 포기? 됐어 나한테는 슬픈 포기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했던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한다?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승리는 고민을 하고 저를 위해 나와준 거였고 저도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이런 사람한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 말해도 느끼는 거야. 그 단어를 말로 표현하기가 없어. 표현할 단어가 없어. 그걸로도 표현이 안 돼. 백장. 이거 따라해보고 싶었어. 나도. 기다리는 중. 뭔데? 나 이거 너무 웃겨.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가장 솔직한 얘기를 했던 장면인 것 같아. 이때가 돼서 가장 둘만의 시간 동안 좀 깊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또 공감해주시니까 뭔가 더 감사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더 소중하게 완성되는 느낌. 맞아. 진짜 제가 눈물을 흘렸던 순간하고 너무 동일해가지고 더 제가 보면서도 감정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내 마음처럼 공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다른 시청자분들도 또 더 몰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난 이 장면이 제일 좋아. 난 좋아. 우리 진짜 몰랐는데, 맞아? 진짜? 아예 몰랐고. 아예 몰랐지. 그 이쪽 방향으로 가서 이제 다음 데이트 가야겠다. 이 생각만 했었는데, 너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내 마음속 1위가 돼서 마지막은 꼭 너한테 주고 싶다. 사실 진짜 상상을 못했어. 그냥 이 핸드폰에 알람이 울릴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어. 그냥 골목길을 그냥 빨리 걸어가야지 가던 길 가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띠링 했는데 장미가 나는 너무 많은 생각들로 단 한 번도 하트를 주지 않았는데 장미는 진짜 뭐 다른 사람의 시선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감정이 솔직한 진짜 대단한 아이다. 너무 감동적이다. 그러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 그 당시 너는 끝까지 울려주지 못했으니까 나는 좀 더 생각이 많았지. 남들에 대한 생각들. 근데 이 인터뷰가 너무 감동적인 거야. 진짜. 그 전에는 사실 시간마다 하트 타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심이면서도 어쩌면 좀 기계적으로 선택을 되는. 하는 느낌이었다면 며칠 만이고 전화는 딱 단 하나의 하트밖에 없었잖아. 가장 의미 있는 하트였던 것 같아 나한테는. 진짜 의미가 컸던 하트인 것 같아 나한테도. 이때가 진짜 내가 좋아하려는 세상에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느낀 게 아, 내가 진짜 좋아할람 그 세계에 들어왔구나. 뭐지? 안 돼. 안 돼. 사실, 다른 뭐 커벨이나 파슴이는 계속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트를 받는 걸 조금 예상을 했었거든요. 저도 하트를 주기도 했었고 근데 한 번도 제가 하트를 주지 못했었고 표현하기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 하트를 제가 처음으로 받는 거니까 너무 더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날 사실 수민이를 못 보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마 아니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간보다 더 의미 있게 수민이를 만나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잠깐이나마 주어져서 또 좋았고 사실 저는 막 엄청 놀랐다기보다
저에겐 좀 시간이 있었고 제가 화투를 준 걸 알아서 수민이의 반응을 보는 게 더 재밌었던? 어 그렇겠네 시간이었죠 사실은 그렇겠네 너는 이제 줬으니까 내가 줬지롱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내 입장에서 내가 줬지롱 이러면서 와 잘했다 명장면 하나 남겼다 나 저는 없는 세상 저는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도 없는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장점도 진짜 많지만 조알람이 제 여름을 되게 드라마로 만들어주고 현재 조알람은 제 여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알람을 보며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비하인드 스토리 재밌으셨나요? 아직도 안 보신 If you haven't watched their unexpected love journey, click here. Jasmine and White Rose. Check out for more Genlissa and other ship videos. And also there's over 250 plus videos of Genlissa for you to binge watch. Happy binge watching. Thank you. From Genlissa S Real Daily.